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, 형님. 뭐, 자네가 한짓 생각하면은 사실 나도 꼴도 보기 싫지만은 저번에 그 시내 찾으러 강화도까지 간거 보고 나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.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자네가 어? 시내랑 딱한번 가봤던 그 바닷가를 무의식적으로 찾아갔다는 생각만 하면은 감동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지. 어? 그래서 말인데 예, 말씀하세요. 내가 봤을 때는 두 사람 절대 못 헤어져. 안 그래도 그 얘기 때문에 뵙자고 한 겁니다. 저 신혜 씨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. 근데 신혜 씨는 이미 저랑 헤어질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.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. 뭐? 시내가 자기 입으로 그래? 김진욱이란 친구, 형님도 잘 아세요? 신혜 씨랑 각별한 사이인 것 같던데. 아이, 그 친구 때문에 그래? 아니야. 걔네 그냥, 걔네 중학교 동창이야, 그냥. 어? 아, 그리고 그뿐이야? 그 자식이 시내 배신 때리고 이민한테로 갔던 놈인데 시내가 미쳤어? 그런 놈이랑 다시? 아유, 아니야. 이민아요? 그게 누군데요? 아니, 명가백화점 딸 이민아 몰라? 어? 우리 주인집 딸 말이야. 아무튼 형님이 저좀 도와주십시오. 신혜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. 아니, 그러게 누가 딴 여자 보래? 거기다 애까지. 지금 이게 보통 일이야? 어? 우리 시내 잡고 싶으면은 그 여자부터 정리를 하란 말이야, 좀. 아유. 잠깐만, 어? 미안. 예, 한 사장님, 예. 지금요?